첫날 행사하고 청와대에서 콜이 들어왔어요. 내일 대통령에 가신다. 금용찬 충청남도 행정부지사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부지사님께서 이제 공직사 몇 년이죠? 이제 제가 92년에 합격을 했어요. 90년에 시험 합격해서 이제 93년부터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28년. 현재 좀 2021년 충청남도 상반기 핵심 정책 그래도 실제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도정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충남도 이제 지방 정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SOC 사업을 큰 건들이 좀 몇 가지 있어요. 여기가 이제 중앙하고 서울하고 설도 같은 옛날에 장항선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서해선이라고 해서 서울에서 여기까지는 복선 절철을 깔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안산 신안산 선 타고 들어가도록 돼 있는데 그 선 따라 가면은 한 시간 반이 걸리는 거예요. 가서 환승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곳을 여기서 서울에서 KTX를 연결하는 것이 올해 이제 핵심 과제거든요. 그렇게 연결시켜놓으면 여기에서 서울까지 45분 이내 서울역까지 딱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사안이죠. 휴먼 마이크로 바이옴이라고 해서 2,950억짜리 사업을 진행하는 게 있는데 우리 치료제를 만들고 면역체계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것을 만든 건데 그것도 지금 잘 예타가 진행 중에서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으로 조성하는데 그것을 그것도 예타 진행 중에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것들이 수많은 사업들이 있어요. 그동안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어떨 때 가장 좀 성취감을 느끼셨어요? 어떨 때? 남들이 안 된다고 할 때, 남들이 그거 참 어려워, 그거 해도 안 돼, 그런 걸 이루어냈을 때. 최근에 혁신도시 시장한 게 바로 그거예요. 혁신도시 시장은 정말 법을 바꿔야 되는 일이었거든요. 중앙정부에는 법 제한권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법을 바꾸는 일이라서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충남도 인구가 내국인만 212만 정도 돼요. 그래서 그걸 저기 서명운동을 했거든요. 100만이 참여했습니다. 반절이 참여한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주민들의 열망이 그렇게 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만들어냈거든요.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가 만든 정책이 지금도 활용되고 있다. 있습니까? 혹시 실패박람회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18년에 했는데 그거 처음에 한다고 했을 때요. 사람들이 좀 웃었어요. 그 실패를 논하는 것이 맞을까? 별로 호응이 없었는데 그래도 이제 격려해주는 사람 분들이 계셔서 시작을 한번 해봤습니다. 누구나 인생 살면서 한두 번 실패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실패와 좌절을 딛고 다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그 현상을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용기를 주고 뭔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만 있다면 좋지 않겠느냐. 다양한 정책들을 만들어서 거기서 광화문에서 시작을 했어요. 광화문에 그래서 2박 3일 동안. 여러 부처를 끌어들였잖아요. 중소기업 벤처부, 복지부, 여가부 해가지고 과기부도 끌어들이고요. 첫날 행사하고 청와대에서 콜이 들어왔어요. 내일 대통령에 가신다.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고 있는 실패 박람회를 찾아 참석자들의 재도전을 격려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일자리를 구하는 젊은이들이 다시 희망을 품고 꿈을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2시에 현장에 오셔가지고 다 격려해 주시고 보고 이렇게 가셨어요. 그때 이제 다음 뉴스 1위에 찍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도 이게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걸 그때 광화문에서 했는데 다음 연도에는 전국적으로 하는 걸로 제가 기획을 만들어 놓고 내려왔거든요. 유능 공무원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공직에 들어왔으면. 그래서 부쌤이 생각하는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은? 유능한 공무원의 조건을 먼저 말씀해 주세요. 유능한 공무원의 조건. 일단 가장 중요한 조건이 제가 보기에는 열정이에요. 열정이 있어야지 아무리 유능하다고 하더라도 열정이 없으면은 못해냅니다. 같은 지방 공무원은 여러 직렬들이 굉장히 많아요. 행정직부터 시작해서 기술직들, 시설직들, 건축직, 토목직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환경직에서 환경직을 할 때가 제일 좋은 성과가 날 것 같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행정직 중에서 열정 있는 애를 그쪽으로 보내면 오히려 더 좋은 성과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모르니까 파고드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은 새로운 시각으로 그걸 바라보고 뭔가 개선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좋은 시책들이 나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막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혼자 능력으로 안 됩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대체적으로 제너럴리스트를 양성하는 전문가 스페셜리스트가 아니라 대체적으로 제너럴리스트예요. 그걸 보완해 줄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그걸 보완해 줄 그런 것을 그 관계를 형성을 해서 그런 사람들 자원 동원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끈기라고 할까요?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그 파고 들으면은 해결이 됩니다. 집요함이 있어요. 요즘 공직자들을 접하면서 좀 다른 점과 바뀐 점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나요? 요즘 공직자들이 이제 굉장히 똘똘해요. 개인적으로 역량도 굉장히 똘똘한데 혼자 하는 일들은 굉장히 잘해. 근데 이제 합동으로 협동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약간 저도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직원들 대화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저한테는 이제 톡 터놓고 이야기를 잘 안 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오히려 그게 상호간에 더 좋은데 조직 발전을 위해서도 좋고 본인들한테도 좋고 그런 건데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그걸 결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전혀 결례는 아닌데 근데 처음 들어와서 조직에 아직 익숙치가 않아서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그건 시간이 이제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부지사님만의 공직생활의 의미.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어려운 사람들이 어려운 삶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공무원들이면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공직자의 역할이고 그러면서 또 보람도 있었으니까 이보다 더 행복할 수가 있나요?